반찬에 거부감이 심한 예은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로 함께 요리해 볼게요. 늘 식사량이 적은 예은이를 위해 속을 든든히 채워줄 두부와 고기, 갖은 채소를 더해 한끼 식사로도 안성맞춤인 요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당근과 양파, 버섯, 대파를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예은이도 옆에서 한몫 거들고요. 이렇게 다진 채소는 다진 소고기와 함께 설탕, 간장, 다진 마늘, 후추를 넣고 골고루 잘 버무려줍니다. 맛있어질 것 같아? 네. 어떤 요리가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두부는 한입 크기로 얇게 자른 후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한 다음 앞뒤로 전분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두부 위에 속을 올리고 다시 두부로 포갠 뒤에 김으로 묶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고요. 뚜껑을 덮어 속까지 익혀주면 끝! 속도 알차고 영양도 알찬 담백한 두부 샌드가 완성됐습니다. 크게 한입 먹어보는데요. 와. 예은이가 만들어 더욱 맛있나 봅니다. 예은이 예은이가 야채를 이렇게 잘 먹었어? 와. 맛있어, 예은아. 예은이가 요리 시간에 잘 참여하고 잘 먹어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 예은이가 더잘 먹을 수 있도록 요리 시간 자주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만든 요리 최고! 며칠 후. 예은아, 엄마 요리하는 거좀 도와줄래? 한 걸음에 달려오는 예은이. 잘 잘린다, 그치? 이렇게 자르면 돼. 지도 활동 이후 엄마와 요리하는 시간을 전보다 많이 갖는다고 하네요. 예은이가 엄마 도와주니까 요리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 앞으로 자주 하자. 예은이 진짜 잘하네. 우리 이거 해서 빨리 밥 먹자. 그래. 채소가 듬뿍 들어간 달걀 요리. 과연 맛이 어떨까요? 이제 밥 먹을 건데 엄마랑 반찬 좀 같이 옮겨줄래? 엄마를 도와 식사 준비를 하는 예은이. 자연스레 식사에 대한 흥미도 높아집니다.